네, 저를 뮤지컬 배우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2008년에 일단은 가수로 데뷔를 해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배우 활동도 했었고 지금은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배님이시겠죠? 저는 이제 06학번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전에 나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앞에 계시는 메이세컨 교수님 아래에 열심히 배웠었고요. 이렇게 정기 공연을 보니까 제가 06학번 때 여러 이제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열심히 밤까지 합주하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너무나 후배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06학번 우리 실용음악과가 이제 파이팅 하나는 어디 가서 앉았는데 많이 키가 죽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래야지 실용음악과죠, 그죠? 너무나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 생활을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좋은 무대, 제 06학번 때는 이런 공연장도 없었어요. 지하에서 이렇게 방음벽 있는 데서 열심히 공연하고 했었는데 이런 좋은 시설과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과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이런 대학생의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꼭 대학 졸업하셨어도 필드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를 곡은 이제 뮤지컬 레베카라는 곡에서 레베카에서 나오는 이제 시니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이성을 잃었나 뭘까 내 안에 분노와 공포 내 자신을 혐오해 왜 난 여길 다시 또 찾았나 내게 내려진 저주인가 시여왜 여기로 날 이끄셨나요 시절의 가도는 내게 포근한 자장가였지 날 품었던 바다여 허나 이제 파도의 노래가 내겐 악령의 저주일 뿐 시니어 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오픈 시간 동안 그녀가 날 기다려왔어 도망도 수없어 끝까지 날 쫓아와 난 자유가 아닌 거야 싸워 이길 때까지 이젠 피할 수 없는 일 나의 과거를 내 저주를 불시한 우리가 여기로 불러